Nice game to eat.자, 개그맨의 뽀뽀 사역진에 빠지다 이 마지막 화에 이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저희는 자운성경 던전 클리어를 2대2 지금 이 팀 그대로 대결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되는 팀은 즉 던전 클리어를 빨리 하지 못한 팀은 그 즉시 건강 음료를 마시고 마신 상태에서 다시 팀을 섞어서 여교수와 개그맨의 2대2 대결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자운성경 던전을 플레이를 할 건데 워낙 이제 고수인 여교수님들이 있다 보니까는 직접 이제 코칭을 받으시면서 빠르게 던전 클리어를 목표로 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실 수 있겠죠, 정태님? 예, 예, 저는 뭐 이분과 같은 편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여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자신 있어요, 네. 저는. 자, 그럼 바로 저희 자운성경 던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게임하면 보시면서 자운성경 던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말로 2대2 파티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바로 들어가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요? 먼저 한 팀이라도 클리어하게 되면은 그 즉시 이제 종료가 됩니다. 던져 잡으면 되죠. 네. 자 이제 바로 그냥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경진님 화면이에요. 여 교수님 저 그냥 노예처럼 그냥 막 해요. 반말해도 돼요? 네. 네 그럼 나가는 쪽이고요. 예. 교수님 예. 경진님도 데려가세요. 잡아요. 어디 있어요? 이거요. 그냥 거미 아니. 거미 보이잖아요. 아. 거미 같은 거 잡으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네네. 보다 보면 돌덩이 돌려서 화면 돌려서. 우클릭하고 돌리셔야죠. 우클릭하고. 아, 예. 그새 까먹으셨네요. 아니 잠깐만. 네? 문 반대쪽으로, 문 반대쪽으로, 그쪽에 있는 거. 저 문을 지나치세요. 저 뭐지? 자운석 같은 그쵸, 게 있어요. 그쪽으로 자운석이라는 게. 쭉 가시다 보면은 교수님 만나실 거예요. 네, 쭉 오세요. 어디서? 교수님, 네? 어디 계시세요? 이거 왜 이래, 이거? 화면 시점을 돌려보세요. 교수님 있을 거예요, 교수님. 교수님 어디 있어요? 그쪽, 길 쪽으로 오세요, 길.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리세요. 왜요? 돌리세요. 이쪽은 절벽이고 누가 봐도 길이 아니잖아요. 절벽이다. 저쪽으로. 어디서? 거미 잡아요. 거미 잡게요. 네, 거미 잡아요. 오케이, 그쪽으로. 저 건강 음료가 아니에요. 빨리. 자운석 집으세요, 저런 거. 잘해야 돼. 여기 있다. 뛰어다니네. 나 뛰어다니네. 오케이. 자, 자운석 했어요, 지금. 네. 다음. 이제 이 다리를 이 자운석을 바탕으로 다리를 재건을 해서 다리를 건너가는 방식이야. 이쪽으로. 예. 제 쪽으로. 아, 싸워! 안 싸워도 되고. 예, 다리로. 다리를 건너면 돼요. 예. 교수님의 코칭을 들으세요. 교수님 어디 있어요, 교수님? 다리 어디 있는데? 이쪽 아니에요. 아까 오신 절벽 쪽. 그렇죠. 시점 돌려서 저기 끝쪽. 나 따라와 빨리. 갑시다. 와, 다리 건너요. 예. 지금 과격한 여교수 팀은 이미 다리 만들고 다리 건너고 있어요. 아, 다리 어떻게 만드는 거야? 빨리 만들어! 그쪽 가야 돼, 그쪽. 우와! 얘 잡아야 돼요. 가면은 얘 위에 떴죠. 던져요? 위에 떴잖아요. 저 클릭. 잡아요. 나 공격한다, 빨리 공격해. 오케이. 다리가 생겼고요. 아, 역시 결혼하니까 호흡이 잘 맞아요. 오! 빨리 들어가냐? 왜 안 들어가냐? 나 어떻게 돌렸더라? 야, 정태님은 최신 음성인식 게임을 하고 계신데 안 돌아가네. 아쉽게도 사역씨는 아직까지 음성인식은 지원이 안 됩니다. 어디 갔어요, 언니? 여기. 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쁜 거. 자, 비바람부터 사용하시고 늑대 얘도 잡아요. 지금 난이도 자체는 약간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레벨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게. 몸놀림이.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예, 그 전에 비해, 이게. 새 잡아요, 새. 예. 새 잡아요. 새 어딨어? 새. 경진님은 그렇게 계속 교수님 쫓아가면 됩니다. 어딨어? 경진님은 손도 대기 전에 교수님이 그냥 따라만 다니세요. 경진님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야, 새가 이거 왜 이래요? 그냥 이렇게 시점을 우클릭하고 이렇게 시점을 누르시면 편하게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면서. 아니 우리 그렇죠? 여 교수님이 잘하네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이죠. 무면허 족발집 딸리면 달아드릴까요?
자 지금 뭐 아이템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빨리 클리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저거 먹을 수 없어요. 네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 네? 저 어디세요? 여기 계속 올라와요. 네. 네 계속 위쪽으로 산 정상을 향해서 이게 저희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 자운성경 던전이고요. 뭐 사육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아까 다리를 재건을 하고 보스 몬스터를 잡고 위쪽으로 쭉 달려서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클리어가 되는 방식입니다. 교수님 세포트 됐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시면서도 빠르게 정상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벌써 잘하고 계세요 경진님. 네. 감 잡으셨네 이제. 잡아요. 굉장히 잘해. 아 못해 못해. 게임에 들어오니까 두 분의 자신감이 확 없어진 것 같은데 두 분을 위해서 제가 또 좀 용기를 북돋아드리면은 이번에도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어디서 어디서 아 진짜 이러다 그 아우 위장 빵꾸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 이번에 믿을만한 여 교수님이 있으니까. 네, 아우 과감해요. 아우 가라 이씨. 정태님 어떻게 헌수님 보고 싶진 않으세요? 헌수요? 네. 아니요. 누구예요? 단호한데요? 네. 자 이제 벌써 과격한 여기서 팀은 선악 소환까지 들어갔고요. 클릭. 자 조금 차이가 클릭. 얼마 나진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소환 타고 과격한 여기서 팀은 선악 타고 이동하고 있고요. 빨리 들어. 자 먼저 출발하는 사람들 보이죠? 빨리 가자. 오, 얼마 차이가 안 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으면 역전도 가자, 가능하고. 가자. 어때 교수님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이겨야 되는데. 정태님은 이기실 수 있어요? 정태형이 못하니까 뭐. 예. 지금 뭐 하고 계신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 그 중국 쪽인데. 자 과연 과격한 팀이냐 단호박 팀이냐. 자 그리고 이제 막 사육신에 빠지다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예. 막 이제 방송에 들어와서 예. 채팅창에 저 김경진 닮은 사람 누구냐고. 아 네 김경진입니다. 저요? 네 저예요. 네 김경진 닮은 사람 누구냐고 가지고 네. 자 이제 먼저 과격한 여기서 팀은 목적지까지는 도착을 했고요. 아 어딨어요? 네 다 왔다 나왔다. 정태님도 내려서 예 여보 왔어요. 갑시다. 와 여보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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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소환하지 마. 하면 안 돼. 네, 정 타면 다시 갑니다. 아 손길이야. 과격한 여교수잖아요. 네. 왜 안 돼? 나 왜 안 돼? 아니 그거 하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마시고 쫓아가세요. 네. 교수님 쫓아가세요. 네. 빨리 와요. 아 뭐 혼자 가 말 타고. 빨리 와요. 예 네, 빨리 가요. 빨리. 예 네, 이럴 때는 이제 영수를 타고 달리면은 빠를 텐데 마음이 급하셔서 일단 그냥 달리기로. 교수님들은 영수 타고 우리 개그맨분들은 그냥 발로 뛰고 계셔요. 어 경진님 막 팬분이 방송에 오셔가지고 이거 잘 눌렀어. 뭐요? 감사합니다. 어디 길 어디에 지금? 예스. 오징어 흉내를 해달래요. 아 그 안으로 들어와요. 어디요? 그 동굴. 네. 여기요? 아니요 여기. 아 역전. 어 확실히 교수님들이 잘 알려주고 계셔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니 예스씨. 오면 졌네. 자 지금 과격한 여 교수님이 먼저 현빙설계 사냥을 네. 끝내고 어디서 정태님도 어디서, 들어오셨고 어디서. 나 여기 있다. 여보. 네. 자 이제 교곤에게 말을 걸어서 지금 과격한 여기서 좀 약간 빨라지고 속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그래서 같이 사냥하셔서 빠르게 사냥 끝내셨고 옆에 아, NPC가 있죠. 우리 호흡이 잘 맞는. 템 먹을 때가 아니야. 템 먹을 때가 아니야. 빨리 깨야 돼 무조건. 아 또 앞뒤로 가네 못 하고. 주위 둘러보시면 NPC가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시점을. 얘가 NPC인데. NPC한테 말 걸어요. 저기 NPC한테. 어떻게요? 이제 가면 돼요. 계속 클릭하시고 쭉쭉. 네 그래서 따라가면 돼요. NPC 따라가면 돼요. 이미 교수님이 말 거셨어요. 네. 나 어떻게 타는 거 이거? 말을 따라. 밑에 스킬 있잖아요. 올라와요. 예. 달리는 거 멈추시면 그 위에. 네. 그렇죠. 영수 스킬. 자 일단 달려요. 그냥 급하니까. 어 저기 쟤 따라가요. 쟤 따라가요. NPC 네. 따라가셔야 돼요. 싸워요. 네. 저기 간다. 우와 다 죽였네. 그러면은 문이 열리면서 이쪽에 지금 스피드 약간 여러분이 지금 경진님 화면으로 보이고 계신데. 지금 스피드 자체는 우리 정태님 쪽이 약간 빠릅니다. 계속 이제 또 사냥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또 정상 쪽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면 됩니다. 네. 왜 따라와요 교구는? 단호박 교수님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건강 음료 한번 드셔야겠어요. 안 돼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무조건 지금.
다 죽여요. 네? 다 죽여요. 자, 위로 위로. 그리고 지금 하면서 빨리 다시 감을 익히죠. 이따가 교수님이랑 대결하는 거 이기죠. 다 죽였네? 누가 죽였어요? 교수님이 미리 잡았죠. 아. 정태님이랑 뛰기만 하세요. 비춰주지 말고 뛰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손가락이 너무 아프네, 마우스. 빨리야. 자, 계속 빨리빨리 달리시고 사냥은 교수님한테 맡기고 길만 헤매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기 왔어, 저기 왔어. 아, 여 교수님 키워드 부서질 것 같아요. 손 누르는 소리가. 야. 경진님 계속 달리세요. 계속 달리세요. 옆에 사냥은 교수님이 해주시니까 그냥 경진님 달리세요. 교수님 그게 나을 것 같죠? 네. 여보 나 먼저 그냥. 네, 계속 아, 올라가요. 아, 저놈의 저놈의 여보 호칭은 포기를 하질 않으시네요. 아, 결혼했는데 우리. 그냥 올라가요. 예, 여보. 쭉. 경진님도 이렇게 뭐 여보 화이팅 이런 거 해주세요. 여보, 음식이 짜더라. 아, 이게 바로 유부남의. 아, 못하겠어, 여보. 어디 갔어, 여보? 올라와요. 나 어디, 여기로 올라가? 네. 정태님, 평소에도 여보 이렇게 부르세요? 어, 이 사람 따라가요. 네, 쟤를 따라가요. 자, 지금 과격한 예. 쪽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없어, 못 탔어요. 아씨. 자,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거 있으면 돼요. 계속 달리세요. 계속 달리세요. 정상을 향해서 사냥하시면서. 가만히 있어. 떨어져 이렇게. 네. 교수님 쫓아가세요. 교수님 쫓아가세요. 도전.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 쫓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얘를 죽여야 돼요. 예. 자, 이제 보스까지 나왔습니다. 과격한 쪽은 사냥을 하고 있는 상황 끝났습니다. 아~ 요 고금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보스가 나오고 그 보스 몬스터를 잡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아, 좋네, 좋네. 아. 아. 야, 정말 우리 유저님 든든하네. 네, 정태님은 아. 뭘 하셨어요 지금? 저요? 네. 달리기. 뭘 달리기? 뒤에서 방어를 했죠. 아, 다칠까봐. 뒤에서 다칠까봐. 아, 여보 여보 하면서 예. 음식이 짜네. 하면서. 다른 예. 교수님 어떻게 뭐 파트너의 문제였을까요? 아, 왜 이렇게 못해? 다른 와. 아이씨, 못게 생겼잖아. 이게 아까 말한 그 나쁜 남자. 아이씨. 아, 저거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아, 경진님만의 사랑한다는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직 남은 코너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음료수를 또 나눠 드시고. 네, 빨리 먹읍시다. 자, 뭐 교수님 먼저 예, 한 잔 하시고 남은 거 이제 경진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양보하시면 돼요. 그 동안에 저희는 이제 또 2대2 대결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네네네. 아니 네. 아까 내 흘린 거를 막 집어 넣더라고 입에다가. 자, 먼저 교수님 먼저 한 잔. 사랑해. 자, 어우 잘했다. 원샷. 야, 한 모금만 먹어. 아, 왜 그래요? 반이나 먹었어요. 반 드셨대요 교수님이. 반이야 이게. 아우. 아무 때까지 다 해 먹어야 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시간 없어. 얼른. 빨리 게임 하고 싶잖아. 게임 하고 싶다고 빨리 먹어. 저. 아이씨. 자,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야, 뭐 눈 감아. 눈 감아. 아직 한참 남았어요. 눈 감아 버려. 눈 감아. 아이고. 와, 다 드셨어요. 아! 물 앞에 물. 앞에 물. 앞에 물. 내가 이상. 아, 아니야. 아. 아, 뭔가 막 흘러내리고 막. 내가 이상해. 아. 경진이 어떠세요? 아, 줄발. 경진아 이거 커피 나 먹으면 안 되냐? 아우 드릴 드리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뺏어. 야, 냄새 맡았다고 다시 생각나.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은 경진님 쪽이 패배를 하면서 한 번씩 이제 건강 음료를 마셔 보셨고 마지막 굿굿 건강 음료가 걸려 있는 여기서 만약에 개그맨 팀이 아, 예. 교수 팀을 이기게 되면은 교수님들만 드십니다. 진짜죠? 네. 아. 물론 개그맨 팀이시면은 개그맨 팀이 드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이랑 하면 우리가 지죠. 하지만 아, 거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놨습니다. 장비나 이런 게 교수님 쪽이 좀 약하게 해놨어요 저희가. 아, 확실한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 바보라고 막 그렇게. 아, 그래요? 아니, 바보는 오늘 스케줄 체크하신 두 분이 바보고, 네. 네, 두 분은 제 똑똑한 개그맨 분들 네. 오신 건데. 맞아요. 네. 자, 그럼 메인 미션입니다. 사육신 마스터가 되어라.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분의 보신 것처럼 2대2 대결을 할 거고요. 이제 2대2 대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소환이 되면은 네. 거기서 한번 교수님의 자리는 저희가 이대로 앉아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막 방해 공작을 펼치셔도 되고 예. 2대2 저희가 단판입니다. 3판이선 아니에요. 네. 한번 지면 그냥 끝납니다. 정태님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진아
화이팅. 아 이번에 꼭 이겨야지. 네. 어 죽일 거야. 아니 너랑 나랑 팬이라고. 아, 같은 편이야 같은 편. 아 같은 편이야? 네 진정하시고요. 화이팅 형. 형제 화이팅. 음료를 드셔서 지금 피아식별을 못 하고 계셔요. 네. 정규라, 자 그럼 2대2 대결 준비되시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저희는 이제 게임하면 보면서 2대2 대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끼리 파티 그리고 여교수님끼리 파티 맺으시고 이제 저희가 한번 대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경진님은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이번에 꼭 이겨야죠. 아, 못 먹겠어요. 이제 진짜 못 먹어. 네. 이거 못 먹어. 마지막으로 이게 색깔이 또 유난히 약간 탁해. 아, 너무 쓰고 막 아, 뭔 맛이지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 미션에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 승리하시는 분들의 이름으로 전체 서버에 또 선물을 드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역신 유저분들한테도 여러분께서 어필하기 위해서 꼭 오늘 승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4주 동안 사역신과 함께 하면서 배워봤는데 어떻게 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진 않겠죠, 개그맨 분들?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꼭 이겨야 돼, 꼭 이겨야 돼, 형님. 자, 그럼 준비되는 대로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되면은 저희 소환해 주시고. 자, 한다. 전장 속으로 어, 그러면 한번 뭐,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언니로? 자 지난번에 해봤던 그 던전이죠? 아, 여기 그 전장이죠? 네. 아니, 이거 최강 그거, 경쟁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열려요 야. 지나면 야, 기억을 야. 더듬어 보세요. 문 열어라! 싸! 열려라 참깨! 야 싸! 으아 열려라! 자 10초 남았습니다. 경진아! 경진아! 예. 그냥 이 같이 있자. 아 지난번에 썼던 예. 숨어있기 잡죠? 예! 야야! 경기야! 경진아! 경진아! 형, 가지마! 먼저 가지마! 경기야, 내가 싸울게! 숨어있어! 자, 옮겨! 옮겨! 가자, 가자! 옮겨! 내가 싸울게, 옮겨! 옮겨! 야, 옮기라고, 바보! 옮겨! 옮겨! 내가 옮겨! 아, 목소리로 하는 게임이었으면 서버 지존이 되셨을 텐데. 야, 내가 옮길게! 야, 왜 옮겨! 자, 과연? 경진아, 미리 말씀드렸듯이 좀 밸런스를 조정을 해놨습니다. 경진아, 칼이 없어. 칼이 없어졌다고? 어, 어디로 봤어? 전에 빨리 공격하세요. 공격. 빨리 공격하세요. 일단 빨리 공격해봐. 우리가 레벨을 높아가지고 지금. 그럼요. 훨씬 유리하게 세팅이 돼 있으면 이기실 수 있어요. 아이고. 됐지, 이겼지. 아니, 아직 안 끝났죠. 아니, 나는 이거 그걸 못했어. 그거 뭐냐? 부활 없습니다. 한번 그냥 누우면 끝이에요. 아 진짜요? 네. 형님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거. 아 근데 확실히 교수님이 스펙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킬을 이걸저걸 섞어오면서 사용을 하니까는 이 승부가 됩니다. 자 그래도 역시 아이템과 레벨의 힘으로 단호박력 교수님이 지금 좀 위태위태해 보이고요. 자 단호박력 교수님이 먼저 형 죽여 패배하셨고 자 이제 2대1이에요 2대1이에요 야 죽여! 죽어라! 야! 가만 안 둬! 야! 야! 아, 어디 있어? 방금 간 2대1 가능할지? 어디 있어? 이리 와! 자, 머릿수에 장사했죠? 야, 도망가자, 오지마! 경기야, 나 한 대는 못 들었다! 야! 어디 있어? 자, 체력 남은 거는 뭐 비슷해 보이는데 2대1이다 보니까 이리와! 좀 힘들 것 같죠? 5천! 안 돼! 패배하면서 자, 개그맨 팀이 승리했습니다! 으아!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이제 밸런스를 맞겠다 조정을 해둔 거였거든요! 이야! 원래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막 개그맨 분들이 타겟도 잡지도 못하고 막 허공에서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일단 때리긴 때렸단 말이에요. 뭔가 그 4주간의 교육에 그래도 기본적인 인간의 게임 실력에는 영향을 끼치는구나. 아어 근데 소리 질렀더니 가래가 담배 끊으라니까 가래가 나와버려. 자 이렇게 해서 개그맨 분들이 예. 승리하셨고 네 전체 서버에 초급 행운석 10개 그리고 초급 이성수 10개 통관용 10개 중급분야 10개까지 개그맨 분의 이름으로 다 지급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미래 안내멘트처럼 예. 다음 수요일 정규전공 후에 목단선자에게 여러분께서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교수분들이 아까는 코칭도 해주셨고 뭐 대결도 펼치셨는데 결국에는 개그맨들이 그래도 사육신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뭐 승리한 소감 들어볼까요? 아 정말 처음에는 삐까삐까 했는데 네. 예, 우리 단호박이 죽으면서 예, 승세가 기운 것 같아요. 단호박 교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이정 이거보다 훨씬 못할 줄 알았는데 네. 그거보단 잘했다. 아, 그래서 아, 좀... 진짜 질 줄 알았는데 야, 이겼어. 이거 대박이야. 아, 정... 저는 게임을 잘못 알고 난 네. 칼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아,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죠. 아니, 칼이 네. 없더라고. 네. 지난번 전장이 아니라 이거는 2대2 대결 PVP이기 때문에 가서 뭐 칼을 가져오고 점수 따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 그래서 아까 칼 얘기를 하셨구나. 네, 저 칼을 찾았죠. 아. 또 우리 또 칼이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대로 방송을 마무리할 것 같지만 할 거라고 마무리해서 저희 이제 건강 음료를 우리 고생해주신 여교수님들께 우리 제자가 직접 스승님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바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진님 먼저 우리 단호바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한 입 드시죠. 저희 예 건강 음료예요. 네. 네. 교수님의 만수무강을 위해. 예, 만수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네. 예,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바랄게요. 예, 왜요? 우리 가정이잖아요. 아, 우리 가정? 그쵸? 뭔 소리야? 아, 바로 남남. 오. 이게 매력이야. 이게 야. 매력. 이야. 멋있. 내가 여자였어도 빠져든다. 자. 야. 단호박 교수님이 먼저. 흑기가 없나? 손. 아, 물 좀 챙겨주고 그러세요. 드셨는데. 아, 미치겠다. 자, 이제 잔은 우리. 물. 잔은 우리 과격한 유 교수님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내 인형! 감히 물감을먹이야 사약? 사약에 터너라. 온샷이다. 아, 온샷. 이렇게. 아니, 언니, 이거 먹을래요? 아니면 물감 한번 칠할래? 아이, 먹을게요. 물감. 자, 과격한 요 교수님. 내가 먹어줄, 조금 먹어줄게, 웨이브. 춤. 아, 춤. 흑기사? 네, 춤. 흑기사? 그래, 춤 보여줘. 춤. 다 마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 춤. 조금 춤 거에 따라서. 춤 거에 따라서. 아, 선춤 후 마심. 예, 예.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자, 이거는 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얼른, 두 분이서 이야기 끝내시죠. 춤. 맛이 나한테 저거 안 먹는다. 네. 이거 반틈 마셔줘. 아, 반을 정태님이 네, 드셔주신다고. 나 이거 위가 지금 빵꾸 날 것 같아. 일단 다 먹어주고 위가 빵꾸 날 것 같은데 춤 한번 보겠다고. 춤 섹시하면은 다 먹어. 오케이. 어, 좋네 이거. 안 섹시하면 반만 나눠 먹어. 그래. 자, 일단 난 100% 예쁘자예요. 네. 일단 밥만 먹을 각오로 의외로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예, 밥만 본다는. 자, 그럼 교수님이 네. 흑기사를 청하면서 헬스타임을 가신다고 하십니다. 야, 교수님 혹시 선춤이에요? 선춤? 예, 선춤이죠. 예. 아, 근데 네. BGM 넣고 아, 뭐 BGM 있으면 BGM 되는 내가 건가요? 이렇게 내가 해줄게. 입으로 해줄게. 아, 입으로 BGM. 아, 예. 이 BGM 나온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웨이브 교수님 웨이브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뭐야? 먹지 마. 아,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있다고. 어, 나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아까 정태님 웨이브가 훨씬 섹시했어요. 어, 정말 아닌데 이거. 야,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시킨 것 같아. 아니, 내가 진짜 천벌을 받아야 돼. 사과드 예. 시청자분 이렇게 사과드리세요. 제가 반트 먹을게요. 아, 먹지 말라니까. 제가 반트 먹고. 자, 그러면 정태님이 반 드시고 나머지는 교수님 드시는 걸로. 예. 그래도 네. 오늘 또 결혼했으니까 가능하게. 네. 어? 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뭐 먹는 거 리액션만큼은 세계 최고예요. 자, 이제 교수님 드셔야죠. 알았어, 씨. 아, 교수님 음료 드신 것도 과격하게. 오, 야. 아, 야, 이거를 그냥 꺾지도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털어 드시네. 야, 먹었어요? 오, 잘 먹네. 어, 잘 먹네. 아, 괜히 먹어줬네. 잘 먹네.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저 교수님 아니 삼키시고 아직 입에 머금고 계신 것 같은데. 삼켜. 이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삼켰어. 어떤 맛이었어요, 교수님? 아, 물론 이상해요. 이상한 맛. 네. 그렇죠, 이상한 맛을 만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단체를 모르겠어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메인 미션 벌칙까지 수행을 해봤습니다. 4주 동안 이제 개그맨 F4 사육신 네 빠지다를 통해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은 사육신뿐 아니라 다른 게임도 잘 모르셨던 개그맨 분들이 이제 막 적응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여 교수님이 이기시는. 예. 그런 과정을 엮어봤습니다. 뭐 이걸 통해가지고 사육신이라는 게임 접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셨으면 좋겠고 또 기존의 사육신 즐기시는 분들은 더욱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개그맨 분들이나 또 여교수님들은 또 게임 속에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사육신도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는 다음 기회에 그러면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그맨 F4 사육신에 빠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